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생들깨를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고운 채, 지금 보시다시피 고운 채 내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왜 내리냐면은 이게 거끄럽기 때문에, 그리고 곱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깨즙을 고운 채에다 이렇게 지금 내리는 모습.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여기다. 그리고 지금 그 즙을 다시 또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꼬끄럽지 않아. 생 들깨를 믹서기에 간 다음에 고운 채에 이렇게 지금 걸르는 모습. 그런데 고운 채에 걸렀는데 왜 또 다시 저기 차루에다 하는 거지? 거꾸럽지 않나? 더 곱게 한 거. 이미 여기에다 걸렀는데도 거꾸럽고? 빠져. 응? 그래도 빠진다. 아, 일부. 이 고운 채에 해도 좀 빠져가지고 거꾸러운 경우가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저기 이제 차루에다 다시 걸른 것을 구워가지고 완전히 그 즙을 내면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죠. 우와. 생들깨를 믹서기에 갈아서 그리고 이렇게 고운 채에 걸러가지고 예, 걸어는 모습. 생들깨를 믹서기에 갈아서 그 즙을 고운 채에다 지금 다시 걸러는 모습. 네, 이렇게 걸린 거를 다시 노파심에서 네, 덜 거꾸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 배에다 배 차루 네, 배차루에다가 고운 채에서 걸른 걸 배차루에다 다시 부어가지고 이렇게 꺾은 게 나오잖아요. 예, 이렇게 꺾으려면 그러니까 들깨 그 좀 껍질이 좀 꺾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껍질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, 지금 역시 물을 부어가면서 아직 완전히 깨즙이 다 안 빠졌기 때문에 다시 고운 채 걸러낸 다음 네. 지금 고운 채 골라는 모습입니다. 생깨를 믹서기에 갈아서 그 즙을 고운 채에 지금 저렇게 고운 채에 걸른 다음 고운 채에 지금 걸른 모습입니다. 생들깨 믹서기에 갈아서 그 간 즙을 고운 채 다시 걸르는 모습. 나 지금 걸르고 있습니다. 그만해. 이제 나중에 또 해. 나중에 끓일 때 하라고 또.
지금 차로 이렇게 사루의 2차적으로 그러니까 고운 채에 생들게 간즙을 걸른 다음 다시 또 네 저게 이제 완전히 차루에 걸른 이제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들깨질이 되죠. 차루에 있는 걸 2차로 지금 걸어놓은 모습입니다.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생들깨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낸 다음에 고운 채에 걸러서 고운 채에서 걸른 걸 2차적으로 차루에 저렇게 부어서 다시 차루에서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습니다. 전혀 거꾸로 못 느낄 수가 없어요. 네. 이렇게 걸르게 됩니다. 지금 차루에서 고운 즙을 내기 위해서 거꾸로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차로 걸르는 모습. 이렇게 이제 마지막 걸른 거죠. 자루에 2차 걸른 모습. 그만하고 끓일 때 하라고 이제. 네? 그만하고 끓일 때 하라고 또 끓일 때 부를 테니까. 아, 끓 이제 다. 다 하고 나서. 끓일 때. 예, 지금 2차 걸르는 모습.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걸은 다음에. 아이고 예, 이제 그 즙을 먹을 때와 같이 끓이는 모습. 네, 조금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도움이 되시면 구독, 좋아요,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